인간의 뇌와 다른 영장류의 뇌는 크기 면에서 확실하게 구별됩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은 두 영장류의 뇌 크기가 왜 다른 건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.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비단 마모셋이라는 원숭이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요. 얼마 전에 발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영장류의 뇌 크기가 달랐던 이유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원숭이의 태아에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자 뇌의 크기가 확연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ALH, GAP11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유전자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사고, 판단, 이해 등 고급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사실 ALH, GAP11B 유전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가 아닙니다. 우리의 조상이 침팬치와 인간으로 분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약 500만 년 전, 인간의 몸에는 ALH, GAP11B의 조상격이 되는 원시 형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이 원시 유전자는 약 150에서 50만 년 전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의 ALH, GAP11B 유전자로 변화된 거죠. 돌연변이에 의해 생겨난 ALH, GAP11B 유전자는 인간의 뇌 진화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원숭이의 태아에 이식했습니다.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. 원숭이 태아의 뇌가 마치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진화되어 온 과정과 비슷하게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겁니다. 유전자 이식 후 101일이 지나 확인해본 원숭이의 뇌는 신피질이 더욱 커졌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주름이 생겼으며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. 사실 과거에도 ALH, GAP11B 유전자가 동물에게 이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영장류가 아니라 실험용 쥐에게 이 유전자가 이식되었죠.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쥐의 뇌가 확연하게 커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이식된 유전자의 수가 인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수를 훨씬 초과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뇌가 성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쥐는 결정적으로 영장류가 아닙니다. 즉,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 유전자가 우리의 조상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죠. 하지만 이번에 실험을 통해 이 유전자가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인간이 걸어온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ALH, GAP11B 유전자는 지적장애, 조현병, 뇌전증 등의 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전부터 생각되어 왔는데요. 우리가 이 유전자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질병들도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아쉽게도 이 원숭이의 태아는 100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제거되었습니다. 인간 유전자에 영향을 받은 영장류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윤리적인 선을 넘는다는 판단에서였죠. 만약 그대로 계속 성장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솔직히 결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앞서긴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걸지도 모르겠네요. 암튼 이번에 발견을 통해 인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.